예, 오늘도 호가 상황들은 뭐 상당히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변함없이 개장 전에 장기원의 시세포착 유한타증권 장기원 이사님 만나서 종목 이야기 시작하고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뭐 상황들이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종목을 발굴해도 뭐 당장 사기도 참 어려운 그런 형국인데 어떤 종목 좀 보셨나요? 네, 오늘은 그 최근에 이제 새로운 또 변화가 하나 있는 것 중에서 한번 추세를 보자라는 그 의미에서 동은 아나텍을 보겠습니다. 왜 이 종목을 했냐면은 최근에 그 트리플 카메라 이런 그 대세가 형성이 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파트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뭐 자화전자라든가 몇 개를 그 카메라 관련된 걸 보면은 최근 들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좀 괜찮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장세만 괜찮았었으면 이런 IT 중에서 한번 그 추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였었는데 지금 그 장세 하락에 따라서 그런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움을 그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그 트리플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가 우리가 전면에 두 개, 후면에 세 개 이런 것이 최근에 LG라든가 삼성전자 그리고 뭐 중국의 화웨이라든가 뭐 비포 이런 쪽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그 트리플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런 것이 이제는 대세가 돼 간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회사에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보면은 AFIC 그러니까 오토포커싱 IC를 하고 있는 거, 그 햅틱 구동칩 우리가 이제 손 떨림 보정이라든가 자동 그 초점 장치 이런 IC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그 동은 아나텍입니다. 현재 그 글로벌 1위사 죄송합니다. 글로벌 그 1위사의 그 IC 회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 50% 정도의 그 목표를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갖고 뭐 트리플 카메라의 그 대세가 이루어지면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아주 좋은 그 매출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화권 업체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난 이런 동은 아나텍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그 어떤 수출에 있어서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그 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그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 이 채택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카메라 하나 트리플 카메라면은 IC가 세 개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섯 개 있으면 IC가 다섯 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메라 수에 따라서 회사가 납품하는 그런 IC의 개수도 늘어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건 이 회사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그 이런 그 재료에 의해서 지난 블록 딜도 했었고. 기관을 통해서 그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자금 조달 그리고 블록딜을 통해서 외국인에게 이제 물량이 넘어간 게 59억 있었죠. 가격이 뭐 6,000원대 증자 그리고 4,800원대 블록딜 이런 것은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여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두 가지의 미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카메라하고 이 회사가 현재 그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측정 기술 현재 그 당뇨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체열을 통해서 혈당을 측정했었는데 동은 아나텍에서는 그 체열 기반이 아닌 그 타액 기반의 당뇨 혈당 방식의 어떤 스트립하고 기기를 현재 그 개발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면서 특허 완료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 허가를 통해서 그 제품을 완성하겠다 이런 거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런 그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이 회사의 미래의 가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트리플 카메라 그 체열 방식이 아니라 타액 기반의 방식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이 현재 이 회사의 어떤 그 주가의 방향 그리고 4,800원이라는 고가의 그 지금으로서는 고가죠. 그때는 싼 거지만 어떤 우리가 그 블록딜을 통해서 지금 현재가 가격 대비 이제 한 거의 20% 가까이 되니까 최소한 그거 이상은 주가가 가겠다 이런 거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서 저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그런 전략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중 저점에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동은 아나텍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같이 밀려가는 형국이지만요. 사실은 또 한번 반등이 오면 괜찮은 주식들은 아주 강하게 반등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염두에 두시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